저희가 오늘 주님의 교회 계획 시리즈 11번째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의 특징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맥아더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의 모든 특징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 10번에 걸쳐서 이제 강해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뼈대, 뼈대는 근본 진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장기, 장기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분이다. 그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순종의 자세. 또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의도했던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이 고생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게 될 때 내 마음의 동기 이런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근육의 가장 중요한 근육은 말씀 사역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도 하고 있고 손짓 발짓 다 하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모든 하는 게 머리가 하라는 대로 나머지가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생각이 성도들의 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실 것 같은 행동이 우리의 모든 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이 우리 신학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맥아더 목사님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고 우리 그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면서 한 챕터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초대교회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장로교회들이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구약시대도 교회가 있었다, 맞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 그런 의미의 교회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없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는 구약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읽고 지금 하고자 하는 교회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피로 세워주신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친히 세워주신 그 신약교회, 그렇죠? 이 신약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이걸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면서 한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신약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가서 보시면 66권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이 39, 신약이 이제 27, 39, 27 이렇게 되면서 39가 끝나면서 40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시면 시험의 숫자입니다. 40일 동안 시험 받기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기도 하고 시험의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도 40번째 책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시험의 책입니다. 시험의 책.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무너집니다.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왜 그러냐, 십자가 사건 이전인데도 거기 기록된 모든 게 지금 신약시대인 줄 알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0번째 책의 그 시험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 출생과 함께 시작이 된 게 맞습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의 신약교회로서의 그러한 신약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 사건 전에 구약시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변천기 과정의 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신약시대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복음서는 거의가 다 구약시대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일어난 그와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이루시기 바로 전날 이 유월절을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시면서,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켰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흙과 백처럼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이게 구분이 돼야 그래야 신약교회가 따라갈 그와 같은 표준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게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변천기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드디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처음 10년 동안은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 100%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고 초대교회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왜냐하면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유대인들 중심에 100% 유대인들이 형성한 신약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는 안 될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무조건 초대교회를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한 10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로 변천이 되는 그런 과정이 여기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교리를 펼치느냐에 따라 같은 신약교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교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성경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신약성경의 교리를 제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역이 베드로 중심에서 뭐로 바뀌어요? 바울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울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통치하던,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장로들이 통치하던 그런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감독체계, 다시 말해 목사체계로 이게 바뀌는 과정이 그 안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집사도, 집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집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장로들이 모여서 모든 걸 하는 거였는데, 여기 감독과 그 다음에 집사라고 하는, 그래서 집사 제도가 신약교회 성도들에서 마련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리상의 혼동이 올 수 있다, 이런 걸 기억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초대교회의 그 특징을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신약교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땅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미 하늘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지금 땅에 있으면 보여요. 그럼 우리가 보통 보이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를 지상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울에도 모이고 인천에도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교회는 로컬 처치에서 지역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이와 같은 그 세분화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교회만 알까요? 보이는 교회만 알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보이는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교회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가 잘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교회 자체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땅에 있는 지역교회, 또 지상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증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들어오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이런 거 반대하러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가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서와 단정함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는 모든 일이 아주 정말 정결하게, 그래서 질서 있게, 단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어제 한 가지 정말 부족했던 것이 그런 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빌딩에서 모이는 교회는 성경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교회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교회만 해야 된다고? 집교회만 해야 된다. 이것도 한 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엔 집교회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공식적인 예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세상에 이 복음을 가져가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빌딩 있는 교회는 된다 안 돼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가서 보면 교회가 구체적으로 처음에 교회가 태동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딱 시작이 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3,000명이 모이고 이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처음에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일치했던 교회예요. 맞습니까? 그 교회는 100%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교회예요. 처음에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 마귀의 가라지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같은 교회로 모이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AD 313년 넘어가면서 밀라노 청령 이후에는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와 결탁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구성한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교회라고 해서 본인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 집교회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압박을 하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모이거나 동굴에서 모이거나 들판에서 모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하다가 후에는 이제 건물교회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이제부터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기본적인 형태가 모세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읽을게요.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은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천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은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3,000명이 더해진 거예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리입니다. 교리와 교제 안에 뭐 교제했다는 거예요.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정에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애찬을 하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교리와 기도하는 거에 열심을 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걸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즉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하여튼 교회 안에 그냥 거룩함이 넘쳐서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거 잘못 이해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 공산주의. 이것도 이야기한 사람이 많아요, 목사들이. 이건 시대를 잘못 구분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현상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고요.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로라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졌다. 이거 팔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교회에다 바치라고 하지 나누는 안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만 갖고 오라 그런다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아, 집에 모이거나 교회에 모인 게 아니라 어디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왜 그래요? 100% 유대인이기 때문에. 100%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해도 백성들에게 호감을 좀 받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감을 좀 받아야 되겠다. 호감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해 주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그 설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디에 제일 먼저 성립이 됐냐? 예루살렘에서 설립이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을 더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면서 그 120명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그 120명, 그 이후에 3,000명, 5,000명, 아마 예루살렘에 만 명 이상이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이런 집회 장소로 모인 게 아닙니다. 모이는 건 다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모이는데, 예루살렘에는 전체가 한 교회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래서 대개 누가 모였냐? 어부, 농부, 가난한 사람, 노동자 계층이, 오늘 아침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내 교회로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그 당시에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급속도로 이제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루에 3,000명이 더해지고, 또 4장 4절에 갔으면 하루에 5,000명이 더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거 인천이 그냥 완전히 금방 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란 시가 제가 볼 때 한 5만 명이고 7만 명 살았을 텐데, 하여튼 한 만 명, 2만 명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100%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물건을 공통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2장 44절 제가 읽은 것처럼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사도행전 9장까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100% 유대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올라가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걸로 봅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진 사건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실 때.
바로 임박해서 예수님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 가져다 놓고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어디 임하시면 성전에 임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성전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겨서 유대인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놓고 거기다 갖다 놓고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빵을 먹으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설정 하에서 모든 것을 공통으로 팔아서 내 것 내 것 하지 않냐고 사람들을 도와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갖다 팔아 바치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바칠 거 바치고 나머지는 여러분 가정생활 온전히 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다시 말씀드려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오셨던 그분을 다시 하늘이 받아들였다가 유대인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회개를 어떻게 즉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 예수님이 천년 있다고 2000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 선포할 때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예수님이 금방 오실 수 있다는 이러한 임박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유대인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지금 성전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물건을 통용을 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도들의 교리 안에 가르침 그렇죠 교리 안에 거하고 교제를 하고 빵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다시 말씀드린다 만 명 2만 명 모이는 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대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인데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집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에서 집으로 모이고 그러면 전체를 다스리는 누가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이니까 장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이런 사도들이 장로가 돼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형태가 처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3,000명이 어딜 모여요? 모일 수 있는 홀이 어디가 있어요? 만 명이 어디 모입니까? 모이지 못해요. 다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집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리 뿔뿔이 흩어져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렇죠? 무엇을 가르치는 핵심이 너희가 잡아 죽인 저 예수님 바로 그분이 구약시대 모든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분을 영접을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들이 열심히 이제 선포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장 4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교회에 더해 주셨다. 누가 더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하면서 우리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작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 인원을 늘려주시는 분도 주님이고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원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복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아이들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믿음 생활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제대로 하는 그 일만 하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주든 이대로 유지하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오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오락을 하고 춤추고 꽹가리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는 눈 속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만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죠. 주님의 교제 안에 머물러라 하고 주님의 교리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그러면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시작이 됐고 유지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유지가 되고 끝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신약시대의 교회다. 자, 이렇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장로, 집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드디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까지는 대충 한 장당 1년으로 보시면 돼요. 1년.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시면 7명을 선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분들은 집사하고 영 달라요. 성경 기록대로 가서 보시면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 성경엔 집사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그렇죠? 또 이와 같은 7명의 복음 전도자들을 세워 나가면서 교회를 치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 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몇 년의 시련의 기간을 주시나 40년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40년의 시련의 기간을 주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면서 불순종하고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 AD 70년에 성전이 황폐화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100% 거의 100%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쪽으로 사역이 완전히 전환되는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이 암나를 내다보시고 이방인들의 사도 누구를 회심시켜요? 예,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회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을 구원시킵니다. 그 이방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고넬료. 그렇죠? 예, 그 이후부터 베드로의 사역은 점점 쇠하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베드로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면서 사도행전 28장 끝날 때까지 누구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예, 바울. 처음엔 바울과 바나바 얘기하다가 결국은 바나바도 쇠하고 그리고는 사도행전 16장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오고 누구만 나와요? 이방인들의 사도 예, 바울 이야기만 나오면서 이 사도행전에는 100%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신약교회가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유대인이 점점 불순종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사역은 쇠해지고 이방인들로 이게 모든 것이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의 사역만 흥황하게 되는 이런 걸로 이제 끝이 나게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바울이 나타나고 바나바, 실라, 마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독립교회를 구성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맥아더 목사님 그 책에 가서 보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독립교회였다. 독립교회라고 맥아더 목사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독립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우는 거고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세우고 하는 거지 이게 합쳐갖고 위에 누가 있어갖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체제는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이나 교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오직 성령님이 메워주시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줄로 하나가 연결이 돼 있는 그와 같은 독립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교회 안에는 유대인 따로 있고 이방인 따로 있고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도 상관없고 이방인도 상관없고 빈부, 귀천, 남녀노소, 교육 많이 받은 사람 교육 적게 받은 사람, 그렇죠? 피부 색깔이 하얀 사람, 검은 사람, 노란 이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는 성령님의 한 교회를 구성을 했다. 맥아더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아까 말씀드린 대 AD 313년 넘어가면서 세상의 정치와 결탁하는 그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큰 길로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그 교회들을 다스리는 그런 감독을 두고 그 감독 위에 또 감독을 두고 교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체제를 사람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금 21세기에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이제는 교회가 기업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맥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기업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일도 프랜차이즈 하고 다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아시죠? 파리바게트 하면 전국의 파리바게트가 똑같은 파리바게트가 해놓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한 교회가 있나 프랜차이즈 해갖고는 전국의 전 세계 똑같은 교회 만들어 붕어빵 찍어내시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 문화를 가진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맥목사님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극장처럼 무언가 쇼를 하는 그런 이런 데로 바뀌고 댄스 파티하고 그렇죠 디스코 클럽처럼 변해서 디스코 클럽에 가지 못하는 교인들 댄스하게 만드는 춤추게 만드는 그런 데로 몰락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 장소 연기 제공하고 이 안에서 연극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로 하는 그게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바뀐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전 세계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맥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그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40년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AD 65년경에 이제 죽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회심한 때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35년 이제 복음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게 목회서신이에요. 그 목회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야만 이 신약시대의 모든 교리들이 정립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진보시켜주세요. 계시가 점점점점 진보가 됩니다. 교회에 관한 계시도 점점점점 진보가 되면서 맨 끝에 가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에는 직무수행자가 누구고 그렇죠? 그 직무수행자는 어떤 일을 해? 이런 모든 것들이 맨 마지막에 사도바울의 목회서신의 집약이 돼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 그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이벤젤리스트.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 거기 가서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안에 이제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그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장로들과 그 다음에 집사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세요.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 하고 그 교회를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어디 가? 또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그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처음에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그 기본 임무는 뭐냐?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는 가장 큰 임무가 뭐냐?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큰 임무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교리를 가르치며 목사가 본을 보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교회는 모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견을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또 누구 유명하다는 사람 데려다가 눈물 줄줄줄줄 짜게 하고 이게 뭐 가려운 귀 이렇게 긁어주는 이런 프로그램 하고 여기 또 메가더 목사님 아예 그 얘기도 했어요. 묵상용 책자나 보급하고 이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무슨 책자 주잖아요. 가서 그거 가서 해보라고 하고 또 요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주고 성경 공부 책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이렇게 괄호 비워놓고 그거 채워놓는 거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유치해요. 성경 공부가. 그렇죠? 그런 거 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다.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는 데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 목사의 가장 큰 임무는 말씀을 잘 전달하고 교회 양들을 보호하고 순결한 교리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견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양떼를 보호하고 양떼를 양육하는 거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28절에 32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경고하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의 특징이 뭐냐?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에 가서 보니까 구구절절 그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동성애 그 집회 반대하러 가면서 전철 타고 올라가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다시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예, 읽어보는 가운데 디모데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13절에서 14절 바울의 유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뭐만 가르쳐야 되냐? 바울이 가르친 것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만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켜라. 오늘 아까 점심 먹고 아래층에 내려갔더니 어떤 자매님이 저를 붙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교회 시작한 지 이제 만 8년 지나고 어찌됐든 바른 걸 이게 선포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고난도 당하셔야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멘 그랬습니다. 제가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그런 것도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고난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그렇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밖에서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안에도 갈등이 있고 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저를 잡고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8살 됐으니 지금 이 안에서 싸울 수도 있고 다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싸우는 가운데 이게 다 이렇게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다 싸우면서 이렇게 다 나중에 굳건하게 크는 거다 또 얘기하는 게 맞더라고요. 또 그 말씀이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걸 기억을 하면서 예, 외부의 적을 우리가 물리쳐 이기고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부에 있는 그런 갈등들은 부모가 예, 아이들 다투잖아요. 그 다투는 거를 부모가 잘해서 또 이렇게 해서 강건한 그런 가정으로 이끌고 나가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배당도 지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 영어로 가서 보면 더 세임 똑같은 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 똑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뿐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쳐 준 것들 그걸 제가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맡기고 그리고 이 세대를 섬기다 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맡은 사람이 또 맡기고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해주실 걸로 믿는 거예요.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24절에도 가서 보니까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참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주의 종은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란 말을 안 씁니다. 주의 종이란 말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부탁을 드릴게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종 이런 얘기 절대 거의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예, 좀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되며 예, 영어로 가서 보면 must not strive, m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절대로 다투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된다.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혹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가 온유함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2절도 가서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선포해라. 때 맞든지 맞지 않으라든지 긴급히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남긴 그 말씀도 말씀의 선포다. 요약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사역은 다른 거 없어요. 올바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이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얼마나 목사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이후에도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그런 목회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것들, 바로 그 똑같은 것들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 사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역은 말씀 전파 사역이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어느 면에서 이제 부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조금 좀 어떻게 이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보통 교회를 하신 분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여기 무슨 조직이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무슨 외부에서 무슨 공격이 들어와도 제가 그분에게도 이제 문자를 쓰고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대처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조직이 있어야 움직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느슨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도 그래도 매주 교인들이 이렇게 와서 500명 600명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됐든 예배당을 또 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단 한 가지 한 것뿐이 없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갖다 날른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게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21세 교회는 모든 게 이렇게 다양화되고 사람들이 다 각계 전도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지금 들려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동영상이나 이런 거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유튜브를 주시잖아요. 이거 하라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겸손하게, 그렇죠? 과격하지 않은 그런 발언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렇게 선포하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가 전국 곳곳에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21세기를 섬기다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한국 땅에서 지금 21세기에 왜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해주는 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내 생활을 살펴보시고 올바른 가정생활 하시고 주일날마다 오셔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흥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야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면 교회도 유기체이면서도 또 조직체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리더들이 있어야 된다, 리더들이 좀 잘해야 된다 이러니까 아이고 그 뭐 교회 리더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하는, 난 리더 안 하고 싶다. 안 하실 분은 안 해도 괜찮아요.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 세대를 섬기고 가는 거거든요. 이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조직에 리더가 없는 조직이 어디가 있습니까? 리더가 인도해 가면 그러면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트위터 이런 거 하면 난 안 해봤지만 하여튼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체 안에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누가 있었냐?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 그 감독을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장로라고 불렀어요. 장로? 그 다음에 우리는 장로도 원치 않고 우리 침례성도들은 왜냐하면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호칭이 마땅치 않고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나중에 감독이 영어로
비숍이에요. 그게 주교란 말이에요. 천주교, 주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것도 원치 않고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목사로 저와 여러분은 통일해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성경 가서 보시면 대개가 다 복수 감독 체제였어요. 장로가 여러 명, 그 장로가 곧 감독입니다. 감독도 여러 명, 집사도 여러 명, 이런 교회 형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이 리더십, 이건 맡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심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하냐?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끌고 가면 이 의견이 있고 저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를 결정해서 앞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거 할 때 항상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제 장로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장로교회 가면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죠? 맞죠? 목사님 있고 장로님이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을 가서 보면 목사님도 장로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의를 구성한 게 장로회예요. 장로회. 예, 그래서 목사도 장로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눴거든요. 이 일을 누가 했냐?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이 제네바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서 칼빈이라고 한 사람이 신정 국가를 형성하려고 해서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그걸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런 신정 정치 형태로 이 신약 시대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약 시대 장로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장로들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교회를 만들게 돼서 그 교회가 장로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은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치리한 장로 이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에도 가서 보시면 그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시면 성경은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다.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감독과 집사. 디도서 1장 가서 보시면 감독이 곧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목사와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해서 한 50분 정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디모데전 3장에 따라 감독, 다시 말해 목사와 그 다음에 집사만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리더십은 첫째 의사를 결정을 하고 둘째는 진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나타난 감독의 직무가 디도서 1장 9절에서 11절 나오는데 교회 안에 목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또 집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할 때 특히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잘해서 성도들 주님의 교훈 안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초대교회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권징입니다. 교회의 권징. 그것은 뭐냐? 건전한 교리를 거스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죠? 집에서. 그렇죠? 아이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권면하지 않습니까?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근데 해도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 들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들이 권면하는 겁니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고 그 징계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출회하는 거예요. 출회. 아시겠죠?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중요하게 여겼냐? 교회는 거룩한 데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파급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17에서 18절 사도 바울이 심지어 이름까지 거명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교리를 잘못 전하고 있다. 온 가정을 뒤집어 엎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권면해야 되고 징계해야 되고 말을 정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출회해야 돼요. 교회에서 출회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이 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교리에 맞지 않는 걸 하고 자꾸 성도들 간의 이견을 갖고 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중요한 게 이단 교리를 가져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그와 같은 교리를 가르치면, 심각한 걸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징계한 내용을 그 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하게 했으면 이름까지 기록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 교회는 거룩한 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교리를 가르치거나 악한 것을 자꾸 파급시키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그와 같은 사례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우리 사람과 같이 유기체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유기체이면서도 또 동시에 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집행하는 조직체의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조직체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반드시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다. 이를 위해서 잘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는 목사가 필요해요. 참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할 때마다 제가 좀 그분에게는 어떤 면에서 좀 기분 나쁘게 듣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해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은데요. 하여튼 좀 가까운 교회를 좀 찾아가시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한 분이 오셨는데 가까운 교회를 좀 찾아가셔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사실 그분 생각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멀고 이렇게 한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교회를 나올 수가 있겠는가. 물론 그분이 좋아서 나오시면 그거는 그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다만 제 의무는 가까운데 교회가 있다 이렇게 알려준 게 제 의무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오늘도 한 가정이 지난주에 이어서 대전에서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애들 3명하고 이제 올라오시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봤더니 차로 2시간 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거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얼마나 거리인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리인가. 대전에서 이게 얼마나 180km인데 이게 얼마나 거리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역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세워져서 곳곳에, 그래도 좀 한 30분 정도, 뭐 40분 정도, 이런 거리 안에 내가 좀 갈 수 있는 교회,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교제 나눌 수 있는 교회, 교리가 틀리지 않은 교회, 양심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교회, 좀 이런 교회들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애를 쓰고 기도하시고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사역이 좀 흥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을 할 때 집사회도 있고 지역 인도자 모임도 있고 교회 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고 찬양대 인도자들 있고 교사들도 있고 여럿이 있거든요. 이거 교회에서 임명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좀 따라주셔야 돼요. 그분들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독특한 분들이 오세요. 우리 교회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안 들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렇죠? 좀 이해를 하시고 내 독특한 의견 좀 밑으로 놓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임명해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도록 하신 분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이 교회가 흥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교회가 좀 설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